2023년 6월 3일 저녁 9시 9시 11분입니다 네네 9시 11분 우리 오선현 대표님께 달려주시네요. 네. 한국에서 일정을 우리 오선현 대표님 덕분에 순조롭게 잘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비행기가 4일 새벽 1시 35분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공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Everybody feeling good? Oh, good news. 네, 네. 아, 이 아주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다들 잘 협조해서 잘 끝났습니다.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네. 네, 인천공항입니다. 아, 오선현 대표님과 작별을 하고 줄을 서 있는데 비행기가 1시 반이에요. 현재 시각이 22시 38분. 그러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한 3시간 남은 거네요. 보통 한 2시간 전부터 카운트를 열지 않나요? 아, 여기 있네. 카운트 오픈 예정 22시 55분. 아직 17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네, 이번에 활을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활을 잘 포장을 했습니다. 42분인데 55분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일찍 시작하네요. 현재 시각 23시 43분입니다. 저희 비행기가 1시 35분이니까 보딩이 한 1시 5분부터 시작되겠네요. 아주 짧은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제 몽골로 돌아갑니다. 5월 31일에 아침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정확하게는 6월 4일 새벽 1시 35분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9차 한목살림협력회를 잘 마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항공본부에 가서 고기현 본부장님 만나뵌 게 참 반가웠습니다. 고기현 본부장님은 예전에 국제협력 국장을 하셨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본부장님께서 아주 반갑게 맞으셔가지고요. 네, 그리고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별렀던 이게 우리 드론이에요. 산불 드론입니다. 이게 열상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산불이 발생한다거나 이제 불을 끄고 났을 때 잔불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고가의 드론입니다. 이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활 두 개와 화살을 좀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붙이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길이가 한 15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수가 수함을 붙이는데 8만 원이 추가로 들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야. 왜냐면 그 활이 하나에 7만 원인가? 했거든요. 하나는 6만 원, 7만 원, 하나는 7만 원, 8만 원 사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 하나 사는 것만큼의 돈이 들어갔어요. 추가로. 다음부터는 좀 더 사야겠어. 들고 갈 때 한 5개씩 사가지고 들고 가야지. 저희 활 무게는 얼마 안 되거든요. 네, 15번 게이트.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잠을 많이 잤는데도 피곤하네. 일정도 좀 빡빡했고. 네, 피곤하네. 비행기 타자마자 잠들 것 같아요. 혀를 좌석을 창가로 달라는 말을 또 안 했어. 정신이 없네. 아, 탑승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정이 넘었어요. 부쩍 졸립니다. 아, 비행기 타자마자 잘 것 같습니다. 비행기 올랐습니다. 졸려서 바로 잠이 들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썰렁하네요.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울란바토르는 날이 썰렁합니다. 웰컴 투 몽골리아. 네, 입국 수속을 잠깐 마치고 이제 지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무기 씨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지금 간조르 씨와 조차 씨를 같이 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해가 떴네요. 현재 시간 아침 5시 20분. 동네에 밝아옵니다. 네,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네. 비싸다하네. 집에서 정문들을 보니까 물을 많이 주고 가서 멀쩡합니다.